안녕하십니까. 자, 서귀포시 새마을 분회회장 나성순입니다. 2021년도에 서귀포시 새마을 분회회장으로 부임해가지고 지금 2023년도 마지막 임기를 소임을 하는 날입니다. 2023년 11월 30일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서귀포시 새마을 분회 회원님과 지도자님들을 모셔가지고 이 행사를 하면서 제가 오늘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올라오면 어떤 인사를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인사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다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 기회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호명하는 것으로 오늘 인사를 가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서귀포시 새마을 가족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든 행사가 있다면 달려와 주시는 이종우 시장님 참석에 감사드리고 우리 임장훈 도의원님 그리고 분회 활동이라면 불철주야 달려와 주시는 우리 김정인 도 분회회장님, 변봉남 지회장님, 오경석 협의회장님, 안금순 문구회장님, 이 앞으로 보면 강복덕 우리 안덕면 분회회장님, 송산동 회장님, 정방동 회장님, 효선동 회장님, 동웅동 회장님, 영천동 회장님, 서웅동 회장님, 천지동 회장님. 가슴 떨려서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대정우 회장님, 표성란 회장님, 중문동 회장님, 대천동 회장님, 대륜동 회장님, 연해동 회장님, 성산읍 회장님, 안 부른 회장님이 중앙동 회장님. 지금 제 시야에 안 보여가지고 지금 살짝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원읍 회장님. 그리고 그 밑에서 활동해주신 우리 새마을 가족 지도자 여러분들. 3년 동안 저를 위해서 그리고 17개 읍면동 분회 회장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힘을 모아 달려와 주신 우리 지도자님들 3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하신 노고에 오늘 아무런 힘이 보탬이 되지 않았을지언정 이 사소한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도 우리 회장님들 열심히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노력 하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지만 저는 우리 회장님들 얼굴 볼 때가 가장 힘이 나고 기뻤습니다. 이런 기쁜 날이 또다시 올까 생각하면서 오늘은 좀 뒤안길이 섭섭함도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보면서 2024년도부터는 더욱더 더 열심히 하는 우리 새마을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우리 새마을 가족이 항상 빛나는 그런 파란 옷을 입는 그런 분녀 회원들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걸로 인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